여러분 안녕하세요. 쓰연어 기초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쓰연어 기초 강좌의 26번째 시간이고요. 관계 연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연산자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관계 연산자는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학에서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러 제가 여기를 이렇게 좀 띄워놨어요. 이게 이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두 개. 그리고 이거는 같다고요. 같지 않다는 not equal 이렇게 읽으세요. not equal. 같지 않다. not equal. 자, 그래서 요걸 지금 띄워놨는데 일부러 띄워놓은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 띄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코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다? A와 B와 같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을 결과값으로 제시를 하겠죠. 자, 이건 뭐죠? A와 B가 같지 않다라는 명제를 만드는 그 코드이고요. 같지 않다 했으니까 같지 않으면 1이고 같으면 0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더 크면 1 아니면 0이고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죠. 같다가 A가 크거나 같으면 1 아니면 0입니다. 여기는 A가 B보다 작답니다. A가 B보다 작다라는 의미고 A가 B보다 작으면 1이고 아니면 0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더 들어가죠. 그래서 A와 B가 같거나 작으면 1이고 아니면 0이 예, 결과 값으로 제시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다 수학하고 비슷한데 요거 같지 않다라는 관계 연산, 같다라는 관계 연산이 이거 꼭 다른 언어랑 헷갈리는 게 요거 하나를 넣는 경우가 있어. 이제 뒤에 나온 제어문에 비교할 때 요거를 넣을 때 하나를 넣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개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고 우리가 또 코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는 대문자 A가 들어갔어요. 실제로 A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것에 ASCII 코드가 들어가죠. ASCII 코드는 65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B에 글자 B가 대문자 B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B에 ASCII 코드가 들어갑니다. ASCII 코드는 시리얼하게 붙여짐으로 66이 되겠습니다. B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A랑 B의 ASCII 코드를 비교해서 A는 65고요. B는 66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따졌을 때 65가 66보다 더 크다라는 요 명제가 참입니까? 아니죠. 거짓이죠. 거짓일 때는, 자, 다시요. 거짓일 때는 0이 들어가고요. 참일 때는 1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C에 뭐가 들어가고 0이 들어가고 그걸 찍으니까 뭐가 나온다? 예, 0이 나온다. 그런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보면, 자, 요게 요거죠. A는 65, B는 66이에요. A가 B보다 작다. 즉, B가 더 크다라는 이 명제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그러니까 C에 뭐가 들어간다? 참이면 1이 들어간다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1을 찍어보니까, C를 찍어보니까 1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을 좀 보면, A랑 B랑 A는 65, B는 66. 두 개가 같다라는 명제. 같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두 개예요.
자, 그럼 이게 같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같지 않죠?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C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 false가 들어가고, false를 어떻게 표현한다? 0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0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A가 65, B가 66. Not equal. 두 개가 서로 같지 않다. 상식적으로 참이죠. 예. 두 개가 서로 같지 않다 했기 때문에 C에 들어가는 건저 true가 들어갈 것이고, true에 해당하는 것은 1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에 찍힌 값 1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비주얼 스튜디오에 붙여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서요. 자, 파일 뉴. 프로젝트입니다. MT 프로젝트 하시고요. 자, MT 프로젝트 그다음 EX26-2번입니다. 1번. 자, 이렇게 OK를 하고 자, 화면이 넘어가면 자, 소스 파일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New 아이템입니다. 자, C++ 소스 파일이고요. EX26-1번 애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나왔고요. Sharp include stdio.h 아, 대문자로 나왔네요. 대문자로 나오면 안 되죠. 자, void main 하고요. 자, char 하고요. a, b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에는 뭐를 넣고요? 대문자 A를 넣고요. B에는 뭐를 넣고요? 대문자 B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를 캐릭터형으로 선언해도 되고 인트형으로 선언해도 되겠습니다. 자, 인트형 A, B, C 하고요. 자, 그 다음에 C에는 뭘 집어넣냐면, A가, B보다 크다. 이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printfc를 합니다. %d, 역슬래시 n. 그 다음에, C 값을 찍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크다, 작다. 아, 맨 처음에는 같다 같지 않단가요? 네, 크다, 작다 맞네요. 크다, 작다. 자, 크다, 작다. 그다음에 자, 여기는 크다. 그다음 바뀌고요. 작다. 그다음에 같다. 이퀄이 두개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같지 않다. not equal. 예. not equal 이렇게 들어가고 저장을 하고 자, Ctrl F5 아, guess char 넣어야 되죠. get 자, 넣고요. 저장을 하고
컨트롤 5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 0101. 자, 요거 보시면 요게 자, 뭐 틀렸기 때문에 A가 크다라는 게 이게 지금 65와 66을 비교하는 건데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자, 작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같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65랑 66은 같지 않죠? 같지 않다 했기 때문에 맞는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되었고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요것의 결과를 확인했고요. 자, 캐릭터형 변수의 크다 작다를 비교한다는 의미는 그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A와 B를 비교했으므로 A의 아스키 코드 값 65, B의 아스키 코드 값 66으로 의미하며 비교하게 되는 것으로 자, 이것은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4번은 이거를 각각 의미하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